오늘은 참나물 장아찌 만드는 날입니다. 참나물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어떤 좋은 점이 효능이 많은가. 우리 집에는 저 여기가 더덕밭이며 곰치밭인데 완전 참나물로 장소를 차지했답니다. 지금 으름나물 보니까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요게 으름나물 나무 으름 달래 비슷한 거 꽃이랍니다. 꽃은 열심히 잘 피는데 요게 열리지는 않아 가지고 올해 내가 으름나무를 5나무 사 가지고 옆에 이 옆에 줄 타고 올라가라고 옆에 심어 놨습니다. 올해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무만 있으면 안 열린다 그래서 제가 사다가 심었습니다. 오늘 5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요게 으름나무가요 이제 싹이 나죠. 요게 싹을 엄청 크게 자라갖고 요거 줄을 매달아 주면 요 소나무하고 맞닿아 가지고 엄청 더 크게 넝쿨이 벗는답니다. 포도나무처럼 넝쿨이 작품위로 달래나무처럼 작품위로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영상 찍는 게 여기서 으름나무 요게 엄청 오래된 건데요. 제가 오래전에 35,000원 주고 으름나무 묘목을 하나 사다가 심은 게 이제 이렇게 완전 고목나무처럼 으름나무가 잘 자란답니다. 여기 소나무 타고 줄 타고 아마 7월달 8월달이면 주렁주렁주렁 싹들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 한 바퀴 삥 들라보면 유카나무 구댕이가 파져 있는 곳이 있나요? 요거는 나눔한 흔적이랍니다. 가끔 나눔도 잘 한답니다. 유카나무 꽃도 예뻐요. 피다 보면은 이쪽에 명자나무도 이렇게 명자나무가 작년에는 20그루더니 올해는 쉬어보니까 30그루로 바뀌었습니다. 자꾸만 신랑이 분양을 한답니다. 이렇게 꽃은 여러가지 색상이고요. 빨간색서부터 미색서부터 여러가지랍니다. 신랑이 자꾸만 분양을 시킨답니다. 우리 신랑 이런거 잘한답니다. 이제 미선나무는 꽃 먼저 피고 이파리는 나중에 나는데요. 꽃은 다 지고 이파리로 바뀌었답니다. 가끔 진달래는 꽃 먼저 피고 이파리가 나고 철쭉은 먼저 이렇게 요거는 철쭉인데요. 이제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철쭉꽃은 영산은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미선나무가 이렇게 이제 이파리로 개나리 이파리처럼 이파리로 바뀌었습니다. 한 바퀴 삥 보자면 보리수 나무도 이제 꽃들이 예쁘게 보리수 열매를 맞을 꽃을 뜻 피우고 있습니다. 요게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이죠? 요게 이제 새빨갛게 다닥다닥다닥 시간이 지나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요것도 명자나무고요. 우리 집에 명자나무가 엄청도 많은데요. 부추는 세상 모르고 한쪽에 오려주면 또 한쪽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있고 그럽니다. 여기는 나의 부추밭, 전구지밭인데요. 한쪽 오려주면 저번에 1차적으로 오렸던 건 다시 또 이렇게 크게 나고 그럽니다. 메발톱꽃은 몽오리로 다 져 있습니다. 내가 특히 잘하는 거는 메발톱 씨앗 뿌려서 모종 키우기와 할미꽃 씨앗 뿌려서 모종 키우기입니다. 할미꽃하고 메발톱은 내가 작품이로다가 씨앗 뿌려서 모종 키우기 엄청 잘한답니다. 나 이런 거 잘한답니다. 여기가 더덕밭인데 참나물로다가 이렇게 장소 차지를 했답니다. 더덕은 싹 나올 때 됐는데 쑥쑥쑥쑥 싹도 나오길 나올 텐데 완전 더덕밭이 참나무밭으로 변해버린 우리 더덕이 싹이 나오긴 나온답니다. 나만 보이는데요. 요런 게 중간중간 더덕이 싹이
쑥쑥 잘 올라오고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지 되는데 그냥 냅버려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 영상 지났다. 끝 하면서 완전 완전 목련꽃은 이제 다 쳐가지고 흰색으로 완전 바닥에는 목련꽃이로다가 자리 차지를 했고요. 이쪽에는 아직도 이쁘게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목련, 우리 집에 목련꽃 나무랍니다. 쭉 방풍나무 싹도 왜 이렇게 방풍나물, 참나물은 우리 집에 많은지 다 싹싹 오려서 오려야지 됩니다. 이거는 처치곤란이랍니다.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제가 언덕으로 내려가서 할미꽃 영상까지 7분 영상으로 쭉 담겠습니다. 날 위에 보이는 거는 벚꽃이고요. 집에서 그래서 벚꽃 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이거 산 위에 보이죠? 여기에 벚꽃을 쫙 심어놔가지고 집에서 꽃 구경을 실컷 하는 거랍니다. 철컥 이제 할미꽃 언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할미꽃 언덕이 바로 우리 집 위랍니다. 유카나무도 여기도 많고요. 할미꽃 동산 여기는 명자나무 신랑이 작품으로 해놓은 명자나무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이게 어떻게나 예쁜지 작품으로 이렇게 해놓은 명자나무랍니다. 예쁘죠? 요거는 요런 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신랑의 신랑만의 작품이랍니다. 요쪽에 동강 할미꽃서부터 쫙 심어놨는데 할미꽃 이게 햇빛 나면 쫙 벌어진 쫙 웃음 짓는 거랍니다. 여기가 우리 집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여기 할미꽃 피면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피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보이는 건 다 할미꽃이랍니다. 날씨 좀 보세요. 완전 좋아요. 할미꽃 동산에서 놀면서 와 할미꽃 여기 작년에 몇 개 심어놨냐면요. 요 자리에 할미꽃 1500개를 심어놨는데요. 쭉 하고 이게 한 반은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살았기 때문에 반은 집에서 할미꽃 구경 실컷 하면서 여기 저 다 옆이는 왼쪽은 할미꽃이랍니다. 여기는 진 개나리도 예쁘게 폈고요. 나의 놀이장수 전 창고도 보이고 언두막도 보이고 우리 창죽나무도 보이고 반성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9분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찰컥 할미꽃 영상 찍을게요. 이제 저 나의 할 일 할 것입니다. 요게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자 오늘도 9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 쓰기.